굿모닝. 우선 잘 잤어? 아침이야? 굿모닝 슈퍼.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슈퍼랑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 옳지. 너무 행복해요. 또 와요. 으쌰. 아이고. 신나게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아니 괜찮아. 얼굴 마사지 해야지. 저 마사지가 강아지가 주인한테 복종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되게 싫어하는데요. 진짜 싫어하는데요. 뽀뽀? 아니 애교가 전보다 더 늘은 것 같아요. 알았어, 나가자. 잠깐만. 어, 선배님 바로 몸무게 주신다. 또 쪘네, 또 쪘어. 빼면 되지. 그리고 이제 옷을 입었으면 아, 온무게가 있겠지라고. 온무게. 들어, 나 슈퍼. 옳지. 아, 저 집이 정말 직접 가보시면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되는 집. 아, 진짜 좋다. 디테일이. 촬영장 같아, 촬영장. 진짜 너무 깨끗해요. 진짜 화이트 모던의 정석이다, 진짜. 목욕이라도 때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목욕탕이 깨끗할 수가 있죠. 때가 뭐예요? 그 식물 물 주는 것, 그 시간이 또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져요. 아, 좀 생각 정리도 되는 거예요. 네. 가지가 떨어지지? 원래 떨어지는 건가? 아. 이제 자기 산책 끝나면 이제 들어오겠다는 거죠? 아, 네. 놀다 오는구나. 들어와. 슈퍼. 아, 졸다. 어머. 그 작년에도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쵸? 요즘은 더 길어졌어요. 왜 그런 거야? 나가면 한 40분? 밖에 있어야 근데 40분이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러니까 슈퍼한테 대접받고 싶으면 슈퍼를 대접해. 야, 맞다. 맞네. 들어와. 들어와. 아이고. 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매끄럽네. 깊숙한 데까지 되네. 싹해서 아주 깨끗하게 되네. 청소가 너무 쉬워요. 콜리플라워를 밥처럼 먹는 거예요. 아, 그... 맛없어요. 진짜 여러분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
쌀이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에 비하면 엄청 낮은 거예요. 완전 맛있어. 어, 진짜 맛있어 보인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근데 저렇게 키토로 배부르게 먹어도 약간 힘 안 나고 그런 건 없어요? 탄수화물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근데 초반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탄수화물을 딱 줄이면은 좀 힘든데 그게 익숙해지면은 오히려 배가 잘 안 고파요. 지방으로 좀 많이 채우기 때문에. 고기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 식단이 되게 잘 저한테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오전 일 끝.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체크해야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운동을 시작하시죠. 운동을 계속하지 않고 좀 쉬니까 근육이 빠져버리는 속도가 너무 빠르죠. 맞아.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때 팔 같은 데 만져봐요. 힘이 없다 그러면 달려가. 아. 자, 이쪽으로 오실게. 네. 조금만 움직여도 네. 완전 너무 숨차요.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밑에 엉덩이가 힘을 잃고 있어요. 아 진짜? 너무 좀 쉬어서 그래. 밑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완전 업돼. 어, 지금 계신데? 엄청 업돼 계신데? 있어요. 아래 엉덩이. 그럼 저희 몸부터 먼저 풀게요. 발차기. 발차기. 이렇게. 아. 그냥. 옆으로 차고. 하나, 둘, 셋, 넷. 어머, 엄청 좋으신데? 보통 헬스장 가면은 팔벌 높이뛰기나 이런 걸로 몸을 푸는데 바로 그냥 격투로 그냥 가버려. 아, 저 선생님이 제가 오케이 마담 할 때 무술 감독님하고 같은 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운동하다가 유산소 필요할 때 저렇게 갑자기 하고. 액션 연습하고. 하나만 공격 하나만 더. 하나 짜볼까요? 어떤 게 편하세요? 하나 공격할게요. 하나, 둘. 나 폼 안 이상해요? 괜찮은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액션 트레이닝 어디에 좋은 거예요? 액션이 유산소 운동이 엄청 되고요. 또 순발력? 근데 나는 좀 지루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런 류의 운동이 왜 운동이 더 되냐면 본능적으로 맞기 싫기 때문에 맞아. 긴장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 그때 열량이 쫙쫙쫙쫙 스파링이라는 게 그래서 긴장감도 있고 거군요. 실제니까. 아파? 아파? 물어보고 다시 치신 거예요? 아파?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아파? 아파? 타이밍이 다른데 이거. 하나, 둘, 하나, 둘, 셋, 셋. 나왔다. 야, 진짜 살 빠지겠다 저거. 이런 거 보면은 저희도 막 같이 드라마 하면서 이렇게 한 맞춰 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그죠? 하고. 지금 바로. 아파? 아파? 여덟, 아홉. 전화는 와. 엑스텐션. 지금 힘 잘 들어가세요? 완전 너무 힘들어요.
지금. 아이고 뒤에 쪼이기가 100번. 아우 세상에. 와 100번? 와 150번? 저걸 100번 하신다고요? 우리 저걸 진짜. 캐틀벨 저거 150번을 해요? 둘, 셋, 더 천천히. 넷, 스탑! 홀드. 아 못해. 다 세 개. 하나, 둘. 진짜 근육이 저는 뼈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서 근육이 없으면 뼈를 잡아줄 수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맞아. 연골도 계속 쓰이기 때문에 그걸 맞아. 지키기 위해서 근육이 필요해요. 맞아, 근육 맞아요. 둘, 셋, 무릎 바깥쪽으로. 넷, 더 들어와서. 다섯, 더. 여섯, 깊게. 일곱, 이거 그냥 마무리예요. 넷, 넷, 그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제가 사랑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고 싶어서 언제 프로페셔널 어느 때 프로젝트가 와도 그때 바로 할 수 있게 그런 몸 상태를 만들어 놓고 싶어서 끝났네. 야! 안녕히 가세요. 안녕. 아 저렇게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팔꿈치를 때리고. 대박. 팔꿈치를 한번. 슈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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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이 껴갖고 안경이. 안녕. 들어와. 안경. 아 너무 좋아. 안경. 저거 봤어? 머리 고개 이렇게 나오는. 아 그래 이런 게 좀 스타의 집이지. 슈퍼. 슈퍼가 몇 번 본 삶 같은데? 어, 되게 조리를. 선배 두 분께서는 언제부터 어떻게 친해지게 되신 거예요? 아. 따지고 보면 근데 그 연차가 좀 나잖아요. 아, 그럼요. 데뷔 연차가. 사실 그러니까 지금 29년이잖아요, 데뷔. 저 20년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9년 선배면은 와. 9년 차에 엄정화는 정말 거의 막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텐데. 자, 떨어져라 그러면. 네. 그래서 사실 동물 옆에서 난리 났었죠. 너무 많이 새를 죽여가지고. 윤무모 박사님, 예. 윤무모 박사님 오셔가지고 예. 인터뷰하시고 막. 멸종시키셨어, 몇 개 멸종시켰어. 박사님 제일 싫어하는 게 엄정화였죠. 저 떡국장 진짜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저렇게 해놓으시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계속 완성이 된 거예요. 그냥 간만 비벼도 뭐. 나 며칠 끓여 먹어야겠다. 궁금하다. 곤약 현미떡. 좀 퍼졌어. 진짜 나쁘지 않아. 그치? 어때? 맛있다. 양념. 너무 맛있는데? 응. 우리 친할머니가 하시던 스타일인데 엄마가 배워가지고. 근데 어, 진짜 만들어보고 싶다. 너무 신기하게 저걸 딱 얹어서 먹는 순간 맛이 한 이만큼 올라오더라고요. 조미료 안 넣어도 넣은 맛이 나는 거죠? 네.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게 아닌 것 같아. 반했어. 완전. 그러니까 이게 국간장으로 해가지고 국물의 맛이 확 사는구나. 좀 놀랐다. 아 작년 신경이 생일날. 봐, 나 봐. 혼자 먹었다. 아~ 저 저거 본방으로 봤어요. 아, 아 척추 티셔츠. 저 뼈다고 저 티. 예, 예, 예. 너무 맛있다. 잘했어. 너는 앨범 준비 또 안 해? 하고 있어 지금. 아 앨범. 나도 이번 온앤오프에 앨범을 녹여보려고. 아 맞아 빨리 내셔야 돼요. 나도 앨범 나왔을 때 되게 반가웠다. 그러게요. 네. 너 너무 오랫동안 앨범 안 나왔었잖아. 근데 내가 한 엔딩 크레딧 나왔을 때. 아 저 진짜 우리 기억나? 그때 방송 끝나고 우리 방송국 앞에서 딥프리에서. 아.
그러면서 너가 나한테 그랬었거든. 너무 멋있고 좋다고. 그러면서 근데 나는 차트를 본 거지. 나는 사실 오랜만에 앨범이 나왔으니까 근데 그 차트에 너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내가 진짜 계속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너가 그랬어. 누나 차트는 진짜 요즘 차트는 진짜 어려워. 근데 그냥 계속 해야 돼. 그러더라고. 아, 남 얘기는 잘해. 그래서. 그러면서 근데 있잖아 나는 그게 되게 많이 어 그래. 맞아. 계속 하는 거야. 돼. 계속 하다 보면 그냥 내 길을 가는 거지. 근데 그게 난 정말 그 와중에 너무너무 크게 와닿아서 너무 많이 나한테 큰 영향을 끼쳤다고. 근데 내가 너를 기다리면서 쟤는 나보고 계속 하라 그러면서 쟤는 왜 안 하는 거야? 내가 보내놓고 하라고 보냈어. 뻥치시네. 정말 기다렸거든요. 근데 나 진짜 진심으로 뻥치고 작년 봄에 앨범을 낼 생각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 춤 연습을 하고 있어. 네? 그래서 댄스예요? 아 뭐 그 실크 이랬대 이게 뭐야? You break my 뭐지? 제목 가사가 뭐지? 야 그만 써. 잘한다 잘한다. 저 춤은 저 그때 진짜 2주 연습해서 한 번 춘 거예요. 아 잘해. 아, 저걸 콘서트 때 쳐본 적이 없을 거예요. 춤을. You break 어머 어머. 야. 나 어때? 아, 저 옷부터가 엄청나다니까요, 지금. 세상에. 미소 전사자라고. 네, 미소 전사자. 죽었어, 그 사람. 그 사람 죽었어. 미소 진짜 그 사람 죽었어. 근데 이번에 그런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어떤 난 새로운 게 하고 싶은 거지. 나 궁금해요. 궁금한데? 나 약간 그런 건 좀 돌기가 있잖아. 막 랩 하시는 거 아니야, 갑자기? 랩도 해보고 싶어요. 유리처럼. 목소리가 좋아서 근데 나잖아. 해야겠는 거지. 처음 도전해보는 거야. 내가 재밌는 거야. 난 이렇게 오래 일을 해왔는데 나는 그런 뮤직비디오를 안 찍어본 거야. 찍었어? 아니 그러니까 찍어야지, 연습해서. 댄스곡이 있네. 댄스곡이 있구나. 제목을 못 정했어. I love you 할 것 같은데. I love you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아니 이렇게는 안 할 건데. 아, 그래서 제일 두려운 건 이렇게 놀림받을 거. 미소천사로 20년간 놀림받았는데 지금 이걸 하면 60살까지 놀림받을 거예요. 네. 새로운 시작이죠. 그렇지. 슈퍼야, 죽일까? 슈퍼야, 죽여! 죽여, 죽여. 못해. 물어도 아니고. 시작해서. 그치? 얘 이거 좋아해, 목걸이? 너무 좋아해. 걔 웃긴다. 이거 좋아하는 애들 있어. 빼면 다시 머리 드는 애들 있어. 머리를 넣어. 내가 훈련시켰어, 어렸을 때부터. 누나 옛날 남자친구도 그러지 않았었나? 응? 계속 목에다 뭘 걸어가지고. 그랬나? 아니 누나가 이제 그때 그 누구였지? 누구? 아 역시 안 넘어가네. 뭘 보통 이렇게 하면 되게 많아서. 당황하고 무슨 소리 하는 거 해야 되는데 여유가 있어. 근데 누구? 그 중에 당황스럽지도 누구? 않아. 그래? 그 중에 누구? 형 나오세요 이제. 여보! 여보! 아유 진짜 너무 조용하다. 너무 좋다 여기. 진짜 조용하네. 너무 좋다. 아 우리 집 들어가기가 싫네 갑자기. 너무 고급스러운 거야 진짜. 근데 식탁부터가 누나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누나가 왔으니까 잘 되겠지. 아우야. 아니 누나 부담 가질 거 하나도 없고 농담이고 그냥 와서 누나의 매력? 누나의 매력을 뿜뿜 뿜어내주면 돼. 매력이 없는 것 같아. 아니, 존재만으로도 선배님. 누나가 매력이 없으면 누가 매력이? 맞아. 아, 저날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연예인이 아닌 사람이 사는 집은 어떤 느낌인지 내가 보여줄게. 우리 집 놀러 와. 꼭 초대해. 응. 누나가 볼게. 멋있어도 괜찮은데. 괜찮던데. 어? 아침부터 꽃 배달이. 와우. 아 제가 그 꽃을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받아요. 아 정기로 이렇게 받는. 네, 정기로 받는. 아, 전통주 정기 구독 이런 것만 찾아봤지. 꽃 정기 구독은 생각도 못 했네. 아 그러면 근데 되게 아침마다 선물 받는 기분이라서. 맞아요.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그냥 받을 때마다 이름을 막 마음대로 바꿔요. 막
어 제임스 하면서 맞고 막. 어 우성 씨 하면서 약간 더 슬프다 더 슬퍼. 오호. 뭐야 옷 깔맞춤이네. 아 예뻐라. 야 진짜 좋아한다 정말. 어. 난 저런 거 파밖에 없는데 대파. 날씨가 너무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꽃이 피는 봄이 와서 그래서 오늘 진짜 새로운 것들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아, 직접 꽃꽂이도 하시는구나. 너무 좋다. 봄이네, 봄이야. 아, 배고파. 뭐야, 이거? 아, 저거는 벚꽃인데. 벚꽃. 아, 이거 어떻게 닦아. 아, 이럴 땐 진짜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경이처럼. 여보! 이거 좀 들어줘요! 여보! 안녕하세요! 아, 예. 여보! 여보! 아, 자기야, 나와봐. 야, 이제 나오라 그래! 이제. 여보! 성신경병이 걸렸군요. 여보! 이거 좀 들어줘요! 아. 얼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저거를 외국어로 바꿔서 하면 또 국제연애하는 기분 들고 허니 이렇게 미치고 짬 이렇게 하고 뭐 허니 뭐 그만 뭐 이렇게 뭐 좋아요. 얘는 얘랑 어울릴까? 얘는 혼자 있어야 돼. 혼자 있어서 예쁜 꽃이 있어. 나처럼. 슬퍼. 배고파. 일단 이렇게. 배고파? 배고파? 아 너무 예쁘다. 여기. 저는 이렇게 거. 초록이 주는 게 좋아서 어떨 땐 그냥 식물만 꽂아놓을 때도 있어요. 아 근데 저 이쁘다. 예쁘다. 아, 엄정화. 정화꽃. 정화꽃. 즐긴다, 즐겨. 됐어. 요가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진짜 오픈 날. 할까 저 고민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할까 말까. 운동을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잘까 말까 진짜. 어제 했으니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야 어제 했으니까 오늘 안 하면 아깝지. 아까워 내일 하면 되지. 어 진짜 근데 왔다 갔다를 순식간에 하시네. 하기 싫을 때 해야 돼. 그냥 윗몸 일으키기나 몇 번 하고 말까? 과연 선택은? 갑시다. 오! 한동안 또 쉬고 있었거든요, 요가를. 어? 발로 악수하기. 어, 나왔네요. 우와. 와, 너 진짜 장난 아니다. 커피가 올라가고 있어.
아, 요거 직전에 커피 섭취는 진짜 삼가해 주세요. 아주 영리하지. 진짜. 와, 근력도 되겠다. 아, 근데 어려운 동작 되게 잘하신다. 우와, 우와. 오, 코어 근육 되게 진짜 엄청 좋아진 것 같은데요. 선배님은 요가 얼마나 하신 거예요? 횟수로는 한 3년 정도 좀 넘은 것 같은데 제가 하는 요가가 아시탄가 요가인데 60가지의 그런 동작을 계속 호흡 속에서 이어나가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난이도도 있고 완벽하게 아직 다 못하는데 그냥 천천히 해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어려워요, 저 동작이. 아니, 가부좌를 꼬아서 거기다 팔을 넣어. 네. 껴서? 죽을 때까지 못하겠다. 이게 들어가? 난 왜 이게... 난 왜 이게... 안 닿는 걸까? 사실은 턱을 이렇게 괴어야 돼요. 안 좋진 않을 거야. 그리고 턱을 아직도 못 깨고 있어. 아, 근데 너무 귀여우시다. 봤으면 좋겠다. 나 어떡해. 아, 저 안 빠지면. 안 빠지는 거야, 설마? 안 빠지는 거야. 저렇게 해서 일어나야 돼요. 여보. 여보, 좀 이렇게 줘요. 여보, 슈퍼가 좀 이렇게 줘. 어떡해요. 아, 근데 저거 진짜 힘들 것 같아. 일어나. 됐다. 아. 이제 커다란 관문이 하나 남았어요, 슈퍼. 엄마가 늘 실패하는 뜨거. 나 이거 한다. 물고 남석이? 맞아요. 저 동작이 저는 잘 안 돼. 되게 오랫동안 안 되는 동작이에요. 아우. 그래서 사실 벽에 대고 하면 안 되는데 약간 위험하니까 일단. 마음의 위안 삼아. 코어로. 오. 아오. 근데 사실 저 정도면 오. 슈퍼, 너 봤어?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다시 할게. 저렇게 걸어 와가지고. 최대한 가서. 배에 힘을 주고 그러니까 코어 힘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오! 아, 오! 예. 근데 벽에 발 대고도 물구나무 못 써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생활아. 아, 아, 얼모스트. 아, 얼모스트였는데 왜 거기서 짠 생각을 해? 아, 진짜 잘 되던 동작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무너져요. 아. 근데 생각해 보면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또 그걸 막는 거구나. 그래, 어째서?
왜 안 돼? 난 바본가? 머리가 무겁나? 왜 나 이게 안 돼? 지금 아, 너무 멋있어요. 전화는 진짜 더 야, 어. 약이 올랐어요. 내 뒤에는 벽이 없어. 내 뒤에는 벽이 없어. 기댈 데가 없어. 기댈 데는 없어요. 자. 와, 조금씩. 조금만 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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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쭉 덮여야지. 야, 저 상태 더 힘들 것 같은데. 어, 힘들 것 같아. 벽에 시점까지 찍었어. 목전이야, 목전. 목전이야, 목전. 눈앞. 아, 목전. 눈앞. 됐어? 네. 아, 아, 멋있어. 성공이다, 성공. 우와. 시작을 해볼까? 자, 슈퍼가 엄마 도와줄 거야. 와, 선글라스 서랍이 자동이에요? 난 너무 다 어둡다. 야, 가죽 자켓도 지금 뭐. 그러니까 이제 밝은 옷을 입어야겠지. 아, 아 멋있어. 패션 스타. 아, 진짜 최고지. 봄이라서 좀 밝은색 옷을 입고 싶어서 요즘. 흰색 자켓. 굉장히 화려하고 눈에 확 띄는 그런 옷들은 한두 번 입으면 계속 입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 어때? 슈퍼? 이거 어때? 슈퍼? 이건 저 같은 사람한테 필요한 건데 패션에 실 좀 누구한테 비웃음 당하지 않으려면 지켜야 되는 한 가지 뭐 이런 게 뭘까요? 맞아, 뭐가 있을까요? 맞아. 저도 너무 궁금해요. 제일 좋은 건 굉장히 베이직한 옷을 그 트렌드 되는 걸 한 아이템 정도만 해서 믹스하는 게 눈에 확 띄지도 않고 아주 오래 입을 수도 있고 실패할 확률이 좀 적어요. 아. 여기 목걸이 같은 슈퍼 목걸이 하나만 줘. 슈퍼 목걸이 뺏었어. 슈퍼 목걸이 하나만 줘. 어머. 이거 하나. 그래. 오. 근데 잘 어울려. 신발은 여기에 그냥 이렇게 신는 거지. 봐봐 슈퍼. 이런 거 위에 자켓을 딱 저렇게 입을 생각을 하지 신기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공주야. 어때? 봄 외출. 어때? 봄 외출. 나 갑자기 왜 패션쇼를 하고 있어. 나는 만약에 저 자켓이면 정장바지야. 어떻게 운동하시는 생각을 해. 흰색 자켓으로 이 봄을 날려고 해. 슈퍼. 더우면 이걸 하나 벗어. 벗고? 어, 저거 또 다른 느낌이야, 저것도.
아이 멋있어. 이렇게. 좀 추우면 저렇게 걸쳐서.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할 것 같아요. 저런 스타일. 네. 저런 맨투맨은 하나씩 다 있잖아요. 네, 밑 레이어드로 티셔츠를 네, 받쳐 입고. 저거야말로 그냥 집에서 추울 때도 입고 네네네. 운동할 때도 입고. 저는 제가 또 청소하다가 갑자기 꽂혔어? 슈퍼? 어때? 우와. 하얀색 자켓 하나로 진짜 다르다. 여러 가지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걸 한번 입어봤어요. 슈퍼 목걸이는 아직도 하고 있어. 진짜 그냥 어때? 마음에 들어? 자, 봄이다. 근데 여자들은 집에서 저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심심할 때 옷 입어보고. 그렇죠. 자, 마음에 들어? 그럼 다음 착장을 보여드릴게요. 즐긴다, 즐겨. 야, 제대로다. 네. 지금 저게 다 같은 예쁘다. 흰색 자켓인 슈퍼? 거잖아요. 네. 어때? 저걸 이태원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입을 수 있다고요? 저걸 선릉역이나 왕십리역 종로에 가도 될 것 같은데. 네. 이태원 말고 저기 입을 수 있다고? 그럼요. 되게 난 좀 과감하게 이렇게 패션을 좀 실현한다라는 느낌을 받고 싶을 때 모자? 그냥 저런 모자 하나 딱 쓰는 거죠. 어때? 나 우디 여자친구야. 빠바바 슈퍼 좀 웃기라도 해. 엄마 무안하니까. 너무 갔나? 아니, 아예 멋있어. 해밀턴 호텔 앞에서 저 형 사람 본 적 있는 거 같아요. 많이 봤어요. 봄이네요. 아, 똑같은 자켓에 저것도 슈퍼. 트레이닝복 바지에다가 어때? 힙트 같지? 어때 슈퍼? 어때 슈퍼? 이 스타일이 제일 좋아요? 네, 좋아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예뻐요. 우와. 떡볶이. 떡볶이야. 지금 약간 분위기가 너무 떡볶이 먹고 싶어서. 운동 열심히 하셨으니까. 완전 매운 요즘 유행인 로제 떡볶이를 내가 만들어 보겠어. 제가 키토식을 한 이후로는 거의 먹은 적이 없죠. 1년 만에 처음 먹은 것 같은데요? 떡볶이 1년 동안 안 드셨어요? 떡. 만두도 넣을까? 그래, 만두까지는 넣을 수 있지. 표정 봐. 지금 먹을 생각이 신났어. 빨라졌어, 빨라졌어. 너무 저렇게 신나해? 뭐가 있어야 되지? 자, 자 진정해. 자, 재료 손질에 들어가겠습니다. 진정해. 양배추는 이렇게. 너무 맛있겠다. 되게 뚝딱뚝딱 음식 되게 잘 만드시네요. 최대한 맞아. 조금 그게 느껴져? 네. 최대한 키토가 조금 망치게. 완전 매운 거. 완전 맵게. 이거는 A3톨. 키토식에 몸이 익숙해지면은 아무것도 설탕. 먹으면 좀 두드러기 같은 거. 저탄고지를 조금 벗어나겠지만 최대한 그래도 내가 믿고 있는. 먹을 수 있는. 통째로 넣을까? 지금 넣어야지. 뭐야? 곤약, 곤약떡.
너무 매워. 너무 맵다. 저 뭐야? 아, 이게 뭐야? 너무 매워. 성공인 것 같아. 성공적인 것 같다. 완전 매운 성공. 이 고춧가루 뭐야? 내가 매운맛으로 사긴 했지만. 자, 토마토 소스를 조금 넣겠어요. 자, 요즘 엄청 유행이라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스를. 맛있어 보인다. 그러면은 로제가 되겠지? 이제 치즈를 올려주겠어요. 시경아, 이것 봐! 시경아, 이것 봐! 보고 있어. 누나, 정신 차려. 완성! 우와, 맛있겠다. 좋은데? 떡이 어딨지? 떡. 아, 진짜 좋아하죠. 그거야? 너무 맛있어. 그래. 어떡해. 말해 뭐해. 말모 말모. 진짜 말모 말모. 야, 1년 만에 저 떡볶이 맛을 그래 느낌이라도 내서 드시는 게 얼마나 맛있겠어. 개 먹거리를 하고. 너무 맛있어. 슈퍼의 먹거리를 하고서.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긴 해요 지금. 어 맛있어 보여. 아우, 너무 맛있다. 너무 매워. 너무 맛있다. 뭔가 부드럽고 고소하고 어? 매운 맛도 있고. 떡. 떡 리필했어. 아 떡볶이 먹고 싶다. 떡이 화병만 한데요. 아 이거 보면 다 떡볶이 시킬 것 같아. 아, 네. 아, 너무 배고파. 사실 저기 파삭한 김말이나 그죠? 아~ 말모 말모. 아~ 말모 말모. 아니 내가 너무 아쉬운 게 순대랑 아~ 김밥 아, 튀기면 그 없는 게 좀 아쉬웠어. 아 맛있겠다. 오늘은 다 성공했다. 다이어트 빼곤 다 성공했죠. 네. 네. 오늘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맞아. 저 정도면 그래, 요가했고. 뭐부터 해야 되지? 잠깐 뭐부터 해야 되지? 아,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다급한 전자레인지. 아 준비를 누가 같이 해주면 정말 좋겠다. 계란. 너무 마음이 막 들떠가지고. 뭐 해 먹을까? 딸기 다 상했나? 빨리 먹을 걸. 아끼다 똥 된다고. 내가 먹어서 똥을 만드냐, 그냥 똥 되냐? 아 야. 아니 똥이란 단어 못 썼으니까. 진짜 머리가 좋다. 빨리 끝내야 돼. 자, 준비를 잠깐. 들어. 오이쪼이쪼이쪼이쪼이쪼이 들어왔죠? 해가 왜 갑자기 들어가? 오늘 날씨 좋아야 돼. 그치 슈퍼. 오이쪼쪼쪼쪼 오이쪼쪼 눈곱도 시커멓게 나왔어. 근데 날씨가 좋아서 너무 좋았거든. 그러니까 슈퍼 이 해를 좀 봐. 오늘 딱 이래야 되거든. 와, 이거 포카리 땡땡땡 약간 CF 같다. 야 아니면 다보니 이런 거. 이게 현실성 있다. 오늘 아주 날씨가 좋을 건가 봐. 무서워 무서워. 저래서 안 되겠다. 기분 좋아. 오랜만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서핑을 하기로 했거든요. 아. 진짜 배고파지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아우, 쟤는 참 부채네. 자, 곤약밥
곤약 해밥을. 제가 또 소풍하면 또 김밥이잖아요. 참기름. 참기름. 금방금방 또 잘하시네요. 뚝딱. 그럼요. 뚝딱. 엄마가 준 멸치를 섞어보자. 오, 좋다. 저대로 맛있죠. 거지? 저대로 맛있죠. 저대로 또 맛있지. 저대로 저거 주먹만 해도 맛있겠다. 주먹만 해도 이렇게. 어, 맞아. 어, 왜? 왜? 조심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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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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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아 이거.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일을 벗겨낼 뻔했네. 까졌다고. 제가 네일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랜만에 보라색으로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그런가. 얇게 채치는 거 자신 없을 때 이렇게 채를 치세요. 차근차근. 저 진짜 당근 진짜 좋아해요. 이렇게. 오. 되게 얇게 쳐지거든요. 이렇게 써는 건 처음인데 난 몰랐네. 제가 좀 칼질 좀 해요. 맞아, 당근 써는 게 힘들기 때문에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게. 그리고 제가 또 쌍팬도 하고 삼팬도 하고. 그만하시죠. 너무 잘난 척 있죠. 야, 근데 부지런하다. 그러니까. 김밥을 말아볼까요? 아주 아주 얇게 깔아야 돼. 멸치 눈알이 저렇게 맛있어 보이긴 처음 봤어. 벌써 맛있겠어. 너무 맛있겠어. 많은 거 어려운데. 저 네. 봤죠? 저 김밥 발도 없이 저렇게 많은 저 스킬. 집에 발이 없는 거. 어머어머, 딱 달라붙었네. 슈퍼, 노래가 절로 나온다. 집에서 김밥 먹고 싶어서 말아서 먹어본 적은 있는데 도시락을 싼 적은 처음이야. 정말 난생 처음, 난 김밥 도시락.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싸도 안 돼. 많이 먹으면 서핑하다 토해. 많이 토하지. 한 번 토할 진짜. 뻔한 적 있어. 밥 먹고 들어가면. 밥 먹고 들어가면. 삼켰어. 아, 아 이거 뭐야? 한쪽은 오, 홍홍홍홍 한쪽은 아하. 맛있겠다. 아, 당근 수북한 것 봐. 남았어. 음식 남기면 안 되거든. 얼마나 맛있게요?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거 안 자르고 그냥 먹었으면 좋겠다. 어, 그치, 그치. 저게 플렉스인 것 같아. 아, 저거 좋죠. 아, 저거지. 들고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말모, 말모. 말모, 말모. 진짜 고소하고. 너무 행복해 지금. 서핑하실 생각에 지금. 너무 맛있어. 서핑할 생각 아니야. 먹는 게 좋은 거 아닐까? 그것도 있는 것 같아. 그게 좀 센 것 같아요. 역사적인 순간이야. 인생 처음으로 도시락을 싸고 있어. 예쁘다. 오, 잘 썰렸다. 꼭 준비해가는 거? 어, 즐기려는 마음? 가자. 아, 멋있네. 서퍼 같네. 와, 두 개, 두 개. 도시락. 가까이 오세요. 정상 체온입니다.
아, 걱정된다. 전에 왔을 때 계속 넘어졌는데. 기분 좋게 왔지만 너무 걱정이 된다. 아, 되게 좋다. 야, 근데 진짜 좋다. 와, 진짜 넓은 거 대박인데? 어, 하와이 사람이 하와이 사람. 좋대요. 와, 날씨 너무 좋다. 자, 서핑을 하기 전에 메이크업 강좌를 해드릴게요. 메이크업 강좌를? 그냥 막 처발라야 돼요. 그냥 막. 나 미모는 포기했다. 하얀 백기실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우, 많이 바르신다, 진짜. 이것도 다 지워준다고요. 얼마나 처박히는지 몰라요. 화상 입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많아요. 종아리나 이런 데. 아, 진짜 꼼꼼하게 여러 겹 많이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네, 정재영 씨가 제일 하얗게 발라서 진짜 무서워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바닷가에서 외출은 그 칼로 이렇게 긋는 거랑 같을 정도라고. 근데 바다에서는 진짜 꼼꼼하게 바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나 초보예요. 나 여기 왜 왔지? 이실 찍고 하는 말을 갑자기 보드 위에 어떻게 올라탔는지도 모르겠다. 난 여전히 초보니까. 아, 걱정된다. 전에 왔을 때 계속 넘어졌는데. 두려워, 너무 두려워. 내가 못하는 거 다 탈려났잖아. 서핑은 매일매일 나가야지 늘잖아요. 근데 그래봤자 우린 한두 번 나가니까. 1년에 한두 번? 다 비웃겠지? 나 2년 동안 못 탔다고. 아, 이때 되게 떨리지. 타러 들어가기 전에. 꼭 준비해가는 거? 즐기려는 마음? 아, 멋있다. 진짜 정하나가 대단해. 너무 신난다. 이 안쪽으로 패들링해서 가서 저기서 이제 파도를 만들어줘요. 아, 너무 좋겠다. 근데 패들링이 진짜 너무 힘든 거야. 나 조그만데. 진짜 멀다. 야, 엄청 크지? 진짜 크네. 근데 가도 끝이 없어요. 진짜.
근데 잘해야겠다 생각하니까 더 떨리더라고요. 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자, 출발. 가자. 가, 가, 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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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와. 엄청 잘 타. 야, 뭐 여유있게. 신나게. 와, 멋있어. 멋있어. 정아. 오. 오, 멋있어. 오, 잘 탔다. 진짜 잘 탄다. 서퍼들이 하는 인사. 샤카. 제가 오랜만에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갈비. 갈비탕. 너무 뜨끈한 게 생각나는 거 있죠? 아, 추웠으니까 또 물놀이 해가지고. 당면에다가, 야. 파에다가. 고추 많이. 반은 빨갛게 먹어야 돼. 갈비탕은 정말 좋은 키토식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와인. 제가 진짜 맛있는 와인을 땄어요. 기분 좋아서? 네. 빨리 마시고 싶다. 빨리. 역시 난 술탱이. 술탱이. 기쁜 날은 기뻐서 마시고. 기뻐서 마시고. 슬픈 날은 슬퍼서 마시고.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진짜. 진짜 맛있겠다.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자꾸 웃음이 나. 엄마 오늘 완전 엄청 날아다녔어. 한 번도 안 빠지고 물에. 뻥치시네. 오늘은 너무너무 행복하다. 아, 저때 진짜 몸이 노곤노곤 막 이렇게 되거든요. 뭐지? 뭐야? 아로마? 진짜 오이를 두 병을 먹자. 아, 먹는 오일 먹어요? 아, 저게 아로마 오일 원액이라서 마시는 어떤 오일은 마실 수도 있어요. 너무 추웠어. 따뜻해지고 이렇게 몸이 웜해지는 느낌. 피로가 풀리고. 슈퍼 엄마 마사지 좀 해줘. 응? 저 요즘 제가 오일에 좀 빠져 있어가지고. 와, 정말 너무 졸린다.